네, 관계자분들 두 분만 올라와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경 선수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좀 공이 빨라진 계기는 좀 앞에서 던져라 이런 얘기를 좀 어릴 때 많이 듣는데 저는 좀 그 반대로 배웠던 게 좀 뒤에서부터 던지기 시작하고 하체를 주로 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좋아져서 좀 그런 연습들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게 어릴 때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VP 축하드리고 MVP를 노리고 플레이를 하시면 여기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언제부터 MVP를 꿈꾸셨나요?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언제부터 김병선은 MVP를 꿈꾸셨나요? MVP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진 않고요. 전혀 근데 생각을 안 하고 플레이를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부터 약간 조금 의식은 됐는데 계속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일단 제가 타석에 들어가서 생각할 거를 세 가지를 정해놓고 온덱서클이라고 대기타석이라고 그러죠? 대기타석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마음에 다짐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서는 그 세 가지만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딱 적당히 두 개 정도만 생각하고 들어가도 확실히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균 선수에게 투수십니까? 이광민 선수? 네. 이번 시즌 하면서 제일 상대하기 힘드셨던 타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롯데의 빅터 레이에스인데 왜 좀 어렵게 느꼈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결정구다라는 생각하는 공을 타자는 커트하고 또 이제 이건 안 치겠지, 좀 못 치겠지 싶은 공들을 안타로 만들어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레이에스 선수라고 하셨고요. 김대원 선수님께 네. 이번 시즌에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투수는 누군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쳐본 공들 중에는 영현이 공이 제일 영현이 좋을 때 한번 공을 쳐봤는데 진짜 칠 수 없겠다라고 약간 벽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김영현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현 선수. 박영현 선수 공을 안타를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올해 홈런 하나 쳤는데. 홈런 하나 쳤고. 그 박영현 선수가 제일 힘들었다. 네, 좋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김태균 선수에게는 안타도 하나도 못 치셨는데 박영현 선수를 얘기하시는 영현이를 상대했을 때는 저도 좋을 때 만났었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야구를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상을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상을 당했을 때 당시에 되게 힘듦을 많이 느꼈고 그냥 그날만큼은 마음껏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날 조금 속이 후련해지면서 괜찮아져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제 플랜을 짜기 시작했고 또 안 다치려고 계속 어떻게 하면 안 다칠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준비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김태균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프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공이 프로에서 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는데 그거를 조금 의문을 자기 자신도 좀 자신감으로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한번 뭐 기세를 탄 사람이 맞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조금 더 타자를 승부할 때 잡생각도 안 되고 또 자기 플레이를 100%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위해서 항상 그럴 준비를 잘하는 게 시합에 나갔을 때 잘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대웅 선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점 궁금합니다. 프로 아마의 차이점 일단 멘탈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요. 멘탈의 차이가 제일 크고 타석에서의 생각들이 제가 보기엔 아마추어랑 프로의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일단 야구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멘탈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제 하루하루 게임을 하면서 제 멘탈 체크를 매일마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면서 멘탈도 강해지고 경기를 하는데 좀 도움이 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타석에서 직구를 먼저 보고 치시는지 아니면 변화구를 노려서 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직구를 노리되 이제 코스를 결정을 확실히 해놓고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선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구위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체 쪽 운동을 많이 했고 왜냐면 저는 하체 쪽으로 리드 성공을 던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원래 공이 빠르거나 막 구위가 좋은 투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과 악력 운동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 같고 단거리 뛸 때 악력기 하나 이렇게 들고 뛰고 좀 이렇게 가볍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선수님. 네. 김태현 선수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려서 자기만의 밸런스를 잡는 법이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을 할 거면 그거에 대한 목적성을 확실히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왜냐면 자기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나중 됐을 때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이거를 어떤 거에 도움이 되려 하는지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고 나중에 흔들렸을 때 모르면 이제 다시 못 찾는 거니까 알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네. 김대웅 선수에게. 아, 김대웅 선수에게. 그 시합 뛰면서 40-40을 의식하고 시합에 임하셨던 직권감도. 네, 의식했습니다. 우승을 확정 짓고 나서는 그냥 마음껏 의식하고 이제는 솔직히 물론 경기를 이기는 경기를 보러 팬분들께서 오시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껏 의식하고 주변 생각, 주변 사람들 말 안 듣고 그냥 마음껏 의식하고 제가 할 거를 해보고 나서 근데 그때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의식을 하면 절대 안 나오겠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 좀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조건 의식을 안 하고 타석에서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 후배 선수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2년 차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뭐 있다고 말해주셔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준비 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내년 시즌도 안 다치고 1년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또 꾸준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지금 준비할 거고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대웅 선수요. 저는 항상 꾸준함을 중요시 생각을 해서 꾸준하게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1등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내년 시즌을 달릴 거고 지금 물론 몸도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함을 느끼는 게 더 커서 지금처럼 계속 내년에도 시상식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조회 선수님, 신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